안녕하세요. 저는 러셀 강남에서 1년 넘게 공부하고 이번에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에 정시로 합격한 민진성입니다. 러셀 강남에는 다양한 장학 혜택과 추석 관리 등 수험생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바자관의 면학 분위기도 너무 좋다고 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러셀에서는 많은 자습량을 확보할 수 있어 저에게 많은 루틴을 만들어내기에 유리했고,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 시간이 적은 제종과 달리, 바자관 담임 선생님과 수시적이고 정기적으로 많은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멘탈 관리나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바자관의 면학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. 자습 시간 중 자는 학생을 깨워주시거나, 테러 점수를 운영하는 등 부부적인 학습 분위기를 형성해 주셔서 학생 모두가 열심히 공부해 저도 나태해지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러셀 모의고사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. 평소에 수학에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타입이었습니다. 특히 킬러보다 비킬러를 더 많이 틀렸습니다. 그런 저에게 러셀 모의고사는 복잡한 연산이 가미된 비킬러 유형이 많아서 실수하는 습관을 잡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저는 영어를 너무 못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의 기본인 어휘를 무작정 외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단어의 뜻은 알겠는데 문맥에서는 파악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. 그러다가 영어도 결국 글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, 그때부터는 단어를 문맥 속에 녹여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. 그게 독해력에 큰 도움이 되었고, 덕분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선수를 시작할 때 멘탈이 너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. 그날그날 있었던 일이나 생각을 적다 보니 멘탈이 점차 회복되었습니다. 안나야 선생님은 나에게 호흡이다. 엔수생은 자기가 모든 걸 해야 되니까 너무 막막했습니다. 그때 안나야 선생님께서 배치 상담이라든가 막막한 심정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신 게 정말 좋았습니다. 공부하는 평소에는 당장의 일에 집중하다 보니 중요성을 모르지만 막막한 심정에 대해 공감하고 도움을 주시는 딱 호흡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러셀은 저에게 선수권이었습니다. 올해는 산소를 시작하면서 힘든 마음에 많이 울었습니다. 러셀 강남 바자관은 이런 힘든 시기를 함께했고,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갔던 곳이기 때문에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. 많이 힘들고 많이 울었지만 그 눈물을 그칠 수 있게 도움을 줬던 곳이었습니다.